여러분, 가나안 교회를 아십니까? 아,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아, 요즘 교회 중에 가장 크게 부흥하고 또 신도가 늘어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가나안 교회인데요. 교회는 교회당도 없고 목사도 없고 헌금도 없는 교회인 게 특징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이 제도권 교회에는 더 이상 소속되기 싫다.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 이 안 나가는 분들을 지칭해 이제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를 거꾸로 읽으면 가나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라고 또 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신을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사람으로 분류한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결국 영혼을 절대자와 만나게 하고 또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취하도록 돕는 것이 종교일 텐데 이 종교가 영적이지 않으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어떤 교회를 비롯한 이 어떠한 제도권 종교에 이제 속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뭐죠?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이 시대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또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제도적 단체가 아니라 참으로 성스러운 곳으로 거듭나길 소망한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영적인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영적인 사람일까? 이죠. 술, 담배 하지 않고 십일조 생활하고 매주일 교회에 그저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과연 영적인 사람일까요? 저는 영적인 사람에 대한 저 나름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우선 정직합니다. 근면하고 신의가 있고 봉사할 줄도 알고 책임감이 있죠. 한마디로 줄이면 영적인 사람은 진실합니다. 입에 성령님과 영성이란 단어를 뭐 거품처럼 물고 다니는 그런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정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인간은요,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해요. 외로우면 사람을 찾아요. 슬프면 울고요. 기쁘면 웃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태초부터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 조건인 인간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꾸만 깊은 뭐 영적 깊이로 나아간다는 거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또 남도 속이게 됩니다. 자기 안에 숨겨둔 자아와 분열되어 있다면 아무리 겉모습이 뭐 그럴듯해 보이고 반듯하고 또 설령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깊이를 추구해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다른 가치보다도 영성의 진보를 위해서 영적인 삶을 위해 걸어갈 첫걸음은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으로 살아가는 또 첫걸음이기도 하죠.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든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저는 실천한다고 봅니다.
자기를 숨기는 사람들, 이중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정직함이 없다 보니까 생기도 없어요. 좀 모자라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자기의 내면, 자기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생기가 있거든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남 눈치 안 보니까. 영적인 사람은 생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 생기가 없고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 내면에 만나지 못해서 파묻어버린 진정한 자기, 자신의 본성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달려나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혼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자신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 화두가 너무 필요하죠.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은 그 와중에도 영혼의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깊은 영적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영적인 삶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만약 한다면 그건 기만이고 사기요 술수입니다.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최고의 길이자 첫걸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부터 열고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내가 슬픈지 기쁜지 화가 났는지 억울한지 이거 하나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곤란합니다. 얼굴은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데 자신은 화를 낸 적도 없다고 그러고 화가 나지 않았다고 그러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만나지 못하면 문제는 해결할 출발점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어루만지고 표현해 보는 과정들을 거쳐야만 여러분 마음의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죠. 아픈 곳 보여주잖아요.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왜 마음의 병에 대해서는 자꾸 숨기기에만 급급할까요? 필요하다면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과 동일하게 꺼내놓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 부러졌어요. 여기 피가 나요. 여기 꿰매주세요. 이 마음의 건강이 이렇게 회복될 때, 드러내놓을 때 영혼의 깊이로 우리는 영적 여행을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종교란 바로 이런 영적 여정을 조금이라도 더 잘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생긴 거죠. 예. 근데 이걸 안 하면 본질을 버리는 거죠. 영성이 본질이고 종교가 그 영성을 전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딱딱하게 제도화되고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종교 시스템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싫어. 가나안 교회로 갈 거야 하고 계속 떠나게 됩니다. 스스로 종교적이지 않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뿐이죠. 그러나 말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기독교 안에는 아주 깊은 영적 신비와 깊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을 영성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 줄 그 길과 진리와 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저는 여러분들이 영성의 길을 이제라도 걷기 시작하면서 맛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족하지만 이걸 위해 20년을 준비했고 또 20년간 이제 영성 수련을 인도해 오고 있는데요. 본인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성실하게 건강한 마음으로 영성의 길을 함께 걸어감으로 생동가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뿐입니다. 이 최일도 TV 지금 여기 지어 자클라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을 오픈,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만나주세요. 그래야 이 영적 여정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합니다. 지여 자칼라입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